철권 TMI 제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락스레곤 무릎입니다. 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브란입니다. 손님이 왔어요, 손님. 아, 오늘 또 저희 철권 TMI에 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네.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BJ 이유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유라님의 이제 또 정보를 또 TMI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철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영화관 옆에 있는 오락실이었는데 그렇죠. 오락실에 철권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게 봤었는데 이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못 찾고 있다가 팀에 철권이 나오고 개인 스틱을 사면 된다고 들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주 캐릭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주 캐릭터는 엘리자랑 주 캐릭터가 럭키 클로예요. 혹시 본인의 철권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약간 제 철권이 저는 철린이 판독기라고 저보다 잘하면 이제 철린이가 아니고 저보다 못하면 이제 철린이 유란을 지나가면 철린이가 아니다. 맞죠 맞죠. 그럼 좀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나요? 저는 지나가시더라고요. 많이 지나가. 저는 여기가 이제 철린이 한 개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철린이를 넘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한번 이 유라님이랑 게임을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대전한 게 의미가 있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느 정도인지 네 진단을 해본다는 거죠. 진단. 네. 아 진단 그렇죠. 그렇죠. 청진기 한번 해봐야지. 네. 자 이렇게 유라님과 가볍게 한번 해봤는데 네. 잘하시는데요? 아 근데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아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콤보가 일단 좀 난이도 있는 거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게 세게 넣으려면 다이브로 시작해야 돼요. 다이브로 시작해서 벽걸이도 재야 되고 콤보 데미지도 내야 되고 상황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진짜 찐으로 한 거 네. 네, 찐으로 이제 이유라님과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 네.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유라님이 이제 저희랑 붙을 때 핸디캡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핸디캡, 핸디캡 있어요. 네. 우리만? 우리만. 핸디. 아니 저까지 핸디를 하면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불공평한데요? 이거? 아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손인지 뽕손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죠? 나는 한번 해봤잖아. 그럼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샤넬님의 핸디캡을 뽑는 건가요? 뭐야? 1라운드 주고지다. 아 이거 가능성 있는데요? 괜찮은데? 금손. 1라운드 주고 시작. 잘 뽑으시네. 네. 자 그러면은 샤넬과 이유란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이거 뭘로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냥 투투. 어 하나 하나 우와 우와 이게 들었다고? 어 죽였어. 아니 선생님 진짜하셨네요. 아니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랐어. 오 아 이거 잘 불렸네. 맞아. 와
와. 아, 이거 맞죠? 거기서. 거기까지 가나요? 오! 아, 뭐 했어? 아, 몸 때렸어. 몸 때렸다. 아니, 아니, 나 맞은 줄 알았어요. 아, 대박. 아니, 와, 엘리사 이렇게 좋은 캐릭터였구나. 이젠 제 차례라고 합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뭐야, 뭐야, 뭐 이거 같은데, 뭐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1라운드 그래, 그거 뺐었어요. 아니, 이거 의미가 없는데? 제가 한번 뽑으면 안 돼요? 저 잘 뽑으면 돼요. 중복 됐으니까 뭐. 네. 한번 너 제가 뽑아볼게요. 네, 저 진짜 좋은 뽑아. 걸로 뽑아주세요. 좋은 걸로. 자, 패드 플레이. 아, 그래? 너무 맛있네. 아, 이걸로 패드로요? 패드 잘하세요? 아, 잘해요. 괜찮아. 아, 진짜요? 괜찮아. 어, 저거 아, 나 그거 어쩜이 아. 안 돼. 아니야, 그냥 아. 하는 거야. 아, 그... 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어, 나한테는 그냥 한다면 왜? 그냥 해. 우와. 아니. 아니 하지 마. 아니. 이거 스키 설정을 야. 왜 너? 이게 저도 맞다. 어. 그 와중에 이렇게 날아가려고. 어? 안 내밀었어요? 안 내밀어. 아. 뜨기. 네, 역시 일단 잘 지려야 돼. 아니. 왜 너 반응아?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 이겼다 세상에! 막판이 될지 아니면 2형을 쓸지 아... 아니면 찐막판이에요. 오! 어, 랜덤 캐릭터 좋다. 랜덤 캐릭터! 나이스 나이스. 희망적이다 이거. 희망적이야 희망적. 아니 이거 핸드가 아니잖아요. 와, 내가 초면에 말이 많네. 아니 알겠습니다. 보자. 시작을 무조건 저걸 하시네. 아니에요. 지금 연속 3라운드 다 저거 했는데. 하단. 어 좋아. 탕탕탕. 아. 이겼어. 우와 뭐지? 아 이거 죽는데요? 맞아 좋았죠. 우와. 아니 이거 뭐예요? 진짜 모르면 맞아야 되는데. 어? 올바 놓치면 안 돼. 놓쳤어. 아 너무 크게 놓쳤다. 아. 와 너 진짜 눈치 없이 여기서 딜킬을 하네. 와 진짜? 어. 안 돼 이거 여자를 봐주면 안 돼. 헨티스럽이 없네. 한 번 더 해라. 근데 핸디캡을 좀 더 강한 걸로 준비해. 작가님이 핸디캡 한 번 더 하지 않을게.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손눈 가리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한 손눈 가리는 의미가 없어요. 다 했잖아요. 두 눈을 가렸어요 저. 두 눈 가리는 걸로. 두 눈. 야 두 눈 가리고 이기면 진짜 장난 아니다. 형해. 두 눈을 가려. 두 눈 가리고 한 형해. 두 눈 가리자고. 두 눈 가리고 한다고? 형이 아, 안 돼 있으면 주세요. 눈을 가리는 거 시작할까요? 두 눈 가리고도 지면 진짜 썰적할게요. 안 보이시는 거 맞죠? 네, 안 보여. 그냥 안 보이고. 네. 숨도 안 쉬고. 마음의 눈으로 봐. 숨도 안 쉬고. 진짜 못 듣고 있는지 모르시죠? 심한으로 보라고, 심한. 와, 저런 뜨는 것도 없네. 형 개미집 방 없어 지금. 와 뭐 하는 짓 하고 있어? 사쿠라다니까. 아 이거 사쿠라 왜 사쿠라.
어떻게 봐 이긴가? 어떻게 봐 이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 맞죠? 왜 넘어? 와, 뭐 들리지가 않아 이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계속 이렇게 싸도 하나도 안 돼. 혹시 너 지금 추한가요? 저 너무 기쁜데 지금. 자, 그래서 이유란데 라스 팀의 뭐야? 박동민. 왜요? 일단 그거 무서워. 저 다리 하나 없는데. 저렇게 했대요. 자, 이렇게 락스 대 이유란님의 경기 결과는 바로 이유란님의 승입니다. 이거 개승리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아, 저 너무 추해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긴 겁니다. 아, 네. 네. 즐거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까?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또 철권 TMR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아, 철권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철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철권 저 코스프레도 많이 하거든요. 아. 이번에 할로윈 기념으로 네. 엘리자 코스프레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엘리자 코스프레 준비했으니까 다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제가 엘리자 코스프레 엄청 많이 봐가지고 이게 진짜 아, 전 신사님이에요. 아, 네. 엘리자 대부분인데 신사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철권 TMR 촬영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철권 TM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철권은 락스. 수고하셨어요.